이게 이제 11번이 이제 중계대사물, 중계사물은 뭐 무조건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별표 세 개 놓으시고 이제 우리 11번 같은 저런 형태, 12번 같은 요런 형태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예 그냥 딱 정해 놓고 뭐 이런 박스 문제를 계속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11번에서 이제 한번 좀 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긴 할 건데 먼저 중계사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도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시험장 가면 저기 앉는 애다가 밑줄을 그어놓긴 했을 건데 앉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또 포함되는 거 찾아가고 답 있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토지, 건물, 자 임목이나 공장재다, 광업재다 하여튼 그런 것들 아니면은 중개사물이 아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입주권, 분양권 꼭 나올 거고 권리금 나올 거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억법 볼까요? 자, 먼저 피분양자가 분양을 받는 사람이 바로 피분양자, 분양해주는 사람은 분양자 그럴 거고입니다. 뭔가 당하면 저렇게 피 이런 수를 씁니다. 법에서는 피분양자가 분양자가 선정이 됐대요. 게입니다. 자기 분양자가 갑한테 101호, 을한테 201호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장차.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저기 이제 땅에다가 건물 지을 거요. 게입니다. 따끈따끈한 뭐 건물 하나 지을 거요. 장차 건축대 그리고 특정. 정해지기로 했대요. 그냥 누구한테 101호, 누구한테 201호. 자, 이런 식으로 특정의 건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요 문장은 입주권입니까 아니면 분양권입니까? 분양권. 자, 분양권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잖아요. 101호, 201호 갑을 병정. 자, 이러면서 동원수 지정해서 받았으니까 여기 뭐다? 분양권. 자, 우리 시험 문제 그냥 쉽게 그냥 분양권이자 입주권이다 문장을 아예 거의 대부분 줍니다. 차라리 이렇게 안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는 분양권.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래요. 그럼 포함되니까 요건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벌써 4번 벌써 이제 몇 개? 세 개는 아예 답이 아니네요. 3번 아니면 5번이 답인가 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3번에서 그리고 5번에서 보시면 니은티귿 두 개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서 또 고민하고 계시면 정말 세월 다 갑니다. 자, 큰일 납니다. 자, 먼저 니은 법 보실까요? 권리금 문장을 저렇게 이제 두 개로 떼갖고 시험 문제 내셨습니다. 저거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니은 법 보실까요? 영업용 건물의 비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입니다. 저기 밥상 책상 냉장고 이런 것들입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린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중개사물이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이런 것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입니다. 그러면 요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3번하고 5번은 이미 다 니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디귿번도 들어가 있네. 디귿번 볼까요? 영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도 많아지고 손님도 많아지고 신용 그 다음에 점포 유지에 목이 좋아서 다 데려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점포 유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그냥 답도 알려주네. 토지가 형체가 있니 없니 그입니다. 무형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말 나란히 니은번 디귿번 이게 권리금 문장이 너무 기니까 따로 떼갖고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저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안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니을이 안 들어가면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쭉 보다가 지금 내가 포함되는 거 골라 안 되는 거 골라 니을번 정도 오면 이제 생각이 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니까 저 앞눈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해놨어야 되는데 기억하십니다. 인걸 찾으라고 하지 차라리 저렇게 이상하게 돼갖고 헷갈리게 하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앉는 거 이건 이제 니을번 볼까요? 주택이 철거되면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한테 좀 옮겨가는 이주자한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투기 매체입니다. 투기 매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차라리 그냥 대토권 딱 한 문장만 주면 되는데 계속 읽어보라고 시간 빼앗겠다고 그 소리입니다. 대토권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를 대신한다. 토지를 대신한다. 여기에 자꾸 굴러다니면 투기가 잔뜩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택지니까 도시지역 되겠네. 돈 되겠네. 자, 이러면 굴러다니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대토권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5번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도 유사합니다. 12번. 뭐, 이런 놈들도 이미 그 전에 기출문제 나왔었던 지문들 쭉 한번 박스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법령상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도 않는입니다. 정말 시험장 가면 꼭 동그라미 저기 않는에다가 크게 놓으시고 않는 거 고른다. 여기도 이제 디귿 니을 정도 오면은 내가 지금 뭐 고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틀리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눈 뜨고 당하십니다. 정말 그러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그럼 지겹게 또 내년도에 또 와야 되고 입니다. 이제 여기 못 온다고 다른 학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바로 앉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박스 보실까? 기억법. 또 비슷하게 나오죠.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입니다. 문장만 이렇게 살짝 다르잖아요.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이제 더 확실하게 문장 알려주네. 동호수를 정하여. 몇 동 몇 호.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놈도 또 분양권 분양권은 다른 문장입니다. 더 확실한 문장이네 라고 기업은 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이제 벌써 답은 1번 2번은 X 아 그냥 제껴놔야 됩니다.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번 보실까요? 영업용 건물의 비품 우리 이제 영업상의 노하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입니다. 책상 밥상 냉장고 안 들어가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방정을 떠니까 안 들어갑니다. 니은번 골디금 그리고 이제 디귿번도 저기 끝에 세차장 구조물만 보는 거지 여기다 막 밑줄을 거하면서 세월내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문장 길게 줘갖고 시간 빼앗으려고 이거 한 30초 안에 풀 것 같으니까 1분 잡아먹으려고 저거 그냥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건물이 그런가 봐봐봐 그입니다. 볼트로 조립이 돼요.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건물이 쉽게 분리철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자, 그거 뭐 뜯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그리고 주벽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는 게입니다. 우리 건축물의 용언 중에서 벽이 있어 없어 하면서 봤을 겁니다. 뚜껑 열렸으면 안 되고 지붕과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실까요? 할 만한 것이 없대요. 없는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건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땅의 대토권. 건물의 세차장 구조물 아주 그냥 매년 단골 문제입니다. 아주 연례 행사입니다. 자, 디귿번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3번은 또 틀렸네. 디귿이 없어서 지금 맞는 걸 고르니까 틀렸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아파트에 대한 출점기를 신청을 하여 아직 하지도 않았고 당첨이 되면 당첨도 안 됐고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입니다. 저기 기업번에 있는 문장하고 비교하세요 입니다.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딱 여기까지만 써주면 더 여기는 헷갈리는데 자 그렇게 가리키는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그러면 나란히 기업번만 빼놓고요 니은번 디귿번 몇 번 니을번 그러니까 이제 4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5번이 바로 답이고 이런 문제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 잘 풀어보게 되면 어차피 종계도 작물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쉽게 풀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3번도 이건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은데 종계도 작물에 대한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이제 문장으로 나왔는데 비슷합니다. 점포 위주에 따른 아까 박스에 있었던 문장 같네요.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은 물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게 토지냐고 건물이냐고 말이 안 되죠. 게입니다. 여기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권리금 해당되지 않어. 그입니다. 자, 1번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명림 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그럼 될 수가 여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가 맞잖아요. 이제 14회부터 이제 소송까지 가서 될 수 있다. 맞아, 이목에 가깝습니다. 이목에. 명인 방법을 갖춰놨으니까 등기해 놓은 것처럼 누구누구 나무, 누구 거 나무, 이런 거 돼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이놈도 틀렸고, 지금 옳은 걸 고르려고 합니다.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동산 질권은, 그냥 질권 그래도 괜찮을 건데, 동산 질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거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정말 동산은 우리 중개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동산. 그래서 이제 3번 정말 요놈이 정답. 근데 입주권도 중개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개념이랑 문장만 길어집니다. 아파트에 대한 출점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은 아직 안 됐다는 소리고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그리고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꿈만 열심히 꾸고 계시네.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사물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분양 다 빼버리고 그냥 입주권도 중개사항이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다. 분양권이지 입주권은 아니요.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20톤 이상 그래도 아닙니다.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사물이 된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문장 바꿔보겠습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사물이 된다. 그죠? 안 된다. 아주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부동산까지만 인정해. 괜히 또 개론하고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놈 또 열심히 하시니까 또 그건 아십니다. 아,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민법용이고 개론용이고 우리 법령에서는 중개사물이다입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토지 건물이 없잖아요. 라고 해서 5번 요놈도 엉뚱해. 뭐 정말 이런 거 잘못 골라놓으면 답이 그냥 서로 손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다 빼앗기고 계십니다. 답은 3번. 정말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14번에 이제 중개, 공인자 법령의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2번이 너무 편하죠. 그리고 괜히 문장만 길었지 그냥 2번. 크게 뭐 중요한 문장 없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3번 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작년도에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 판례가 나오면서는 꼭 그 다음번 해에 시험 문제가 꼭 나왔었습니다. 알고 있어라. 이런 소리 같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는,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저기 강남의 트러스트 부동산, 거기 벌금 맞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억울함 자격증 따봐라. 공법 세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속을 알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부석은 호래비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니까 이제 정말,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그냥 어려우면은 그냥 자격증 없이 변호사 자격으로 등록하려고 막 서초구청에다가 서초구청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반값으로 중개보수 싸게 해준다고 난리를 쳐갖고 저 난리 치더니 결국에는 이제 벌금 받아갖고 전과자 됐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뒤쪽에 이제 15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뭘까요? 이건 정말 너무 쉽죠. 자, 먼저 1번에 신축 중인 그다음에 건물로서 지붕과 그리고 여기는 기둥하고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 미등기래요. 미등기나 무엇가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건 정말 많이 봤었고 된다 하기입니다. 그래서 187조가 있어서 건물을 건축하면 수익권 바로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세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을 거요 라고 해가지고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지금 돈도 없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용 주기도 어려워갖고 지금 유치권 행사하게 생겼구만.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 받을게 라고 합니다. 2번 보실까요? 바로 답 나왔죠. 거래처. 그리고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는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린 다 유형이라는 겁니다. 다 형체가 있고 감은 다 있고 토지 건물 다 있잖아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토지에 부착된 20개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대요. 자, 보존 등기까지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이목. 그죠? 이목을 또 저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3번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수모, 이러면 안 될 건데, 등기까지 해 놓은 남으니까 이목.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여러분 괜히 그냥 앞에 문장 길어지고 저기 분양권이 있네. 동호수가 특정돼요.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압류, 또 벌법을 썰지 마시고, 가압류된 부동산. 된다, 안 된다? 된다. 풀어버리면 됩니다. 압류된 뭐 경매 진행 중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싸게 팔리면 아주 그냥 금방 또 살 사람이 저기 세종역까지 다 줄 서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잽싸게 팔아치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에 아까 용어정의인데 설명주의사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이제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작년도 문제네요. 중개를 어부라는 자를 말한다. 이게 정말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작년도 시험 볼 걸 그러셨을 겁니다. 바로 자격을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게 됩니다. 개업이 왜 또 그럼 부칙은 어쩌라고 저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전혀 맞질 않아요. 개업 공인주사 그럼 사무소 얘기 나오고 등록 얘기가 나올 거지 뭐 또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틀렸고 그리고 자 2번부터 그냥 너무 편했잖아요. 중개업, 의뢰 있고 보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있고 업도 있고 소소 특히 이제 가로에 개업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주산자를 포함한다라고 나왔고 저걸 제외라고 해가지고 어디 틀렸게 이것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작년도 안 틀렸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정확하잖아요. 뭐 취득하여 영업을 그러면 X고 그 다음 중개라고 했을 때 매매기한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도 정확하게 나왔고 알선하는 것도 맞았고 여기까지 보면 세월 다 가고 계십니다. 답은 몇 번? 1번. 자, 1번이 바로 정답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7번에 오시면 요즘 이제 임목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임목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한 20배 전에 문제 같은데 바로 이제 임목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자, 틀린 거 한번 이제 2번 쪽으로 자, 1번도 그냥 어렵지 않고요. 뭐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런 거 우리 보면서 그냥 저거 보고 있는 내가 미친다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1번 맞는지 보실까요? 또 여기서 걸려갖고 그냥 저걸 또 내가 아주 미치겠냐 하면서 째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토지의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 토지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나무 등기까지 되어 있는 나무 임목은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다 살짝 바꿔봐야 됩니다. 그럼 임목에다 영향 미친다. 맞았다 틀렸다? 미친다가 틀렸다. 그럼 미쳐버린다고 했습니다. 맞죠? 여기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럽니다. 근데 뭐가 미친다 이런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거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또 채권자가 미쳐버립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치지 않는다가 맞아. 딱 두 개 문장입니다. 저당권은 미치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아니면 재산권의 처분은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법정 재산권 성립하든 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매매가 되면은 그때는 30년이 다시 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여기 나왔네요. 볼까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자는 돈을 받아야 돼. 효력은 임목을 벌채를 하면은 그럼 저기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놓고 있을 겁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돼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죠. 미친다. 자, 미친다. 여기가 맞아요. 아주 내가 미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미친다가 맞아. 정말 이거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출제원들은 재밌었겠냐고입니다. 그래서 딱 문장 하나만 나오면 아주 저거 보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번든 말든 하는데 여기 미친다가 맞아? 안 미친다가 맞아? 그입니다. 그래서 미친다, 미친다 그래야 됩니다. 안 미치면은 돈을 못 받아서 저 채권자가 국민은행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았고 2번은 틀렸고 그 다음 이제 뭐 세 번째 그냥 법정 지상권 그대로 그 다음 이제 등기법 뭐 준용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장만 길어갖고 2번 정도 보면서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째는 요건 이제 정말 욕하고 문제 풀게 생겼는데 몇 개냐 요즘 몇 개냐가 아니고 기억이냐 디귿이냐 요런 문제로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왜 이상하게 개수만 맞춰갖고 정답 이러니까 지금은 기억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절대로 몇 개냐 그렇게는 아예 그냥 이제 문제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박스 문제가 꽤나 나오는데 다 보게 되면 몇 개냐가 아니라 경년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먼저 중개사물 될 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볼게요. 그럼 이제 기업부터 저기 뭐 닐 미움까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개수만 맞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갖고 대본 틀리고 나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그냥 대토권만 보면 되는데 괜히 그냥 시간 빼앗으려고 앞에다가 자세히 문장 주네. 주택이 철거되면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이주자한테 옮겨가는 이주자한테 택지 저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러면 기억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 아니요 라고 기억 나온 대로 한 뭐 1번 2번은 기억이 있을 건데 그러면 틀렸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돼 특정이 됐대요. 장차 건축될 아파트 입주권이다 분양권이다 분양권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알겠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아는 건 더 이상 보지도 마시고요. 바빠요. 다른 거 풀어야 되죠. 게임입니다. 요거 이제 들어가고 니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요놈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정말 이제 박스도 잘 묶어놨네요. 애매한 것들 아파트 추첨기일에 요놈 디귿입니다.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
당첨됐다는 게 아니고 당첨되면 그리고 선정되지도 않았다는 소리고 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 딱 지위에서 멈추면 헷갈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입주권은 안 들어가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약저축통장 게입니다. 디귿번 이놈 안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 그냥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임목 등기까지 다 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간다.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장법에 따른 공장재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몇 개인가요? 세 개. 두 번째 있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정답. 바로 자, 18번째는 바로 3번이 바로 정답.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19번. 자, 19번도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자, 해당되는 여기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아시겠죠? 이제 그만해라. 그럴 것 같습니다. 수분양자로 선정된 게입니다. 자, 귀에 정말 딱지 생기게 생겼습니다. 수분양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분양자입니다. 수분양자. 수분양자가 선정돼. 근데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자, 당첨되셨네요. 당신 그거 100위로 바꿨네요. 수분양자로 선정돼. 장자 건축돼. 근데 아직은 없어. 자, 건물 이제 새로 2, 3년 후에 지을 건데 건축될 아파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기업번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업번 없는 놈들은 다 틀렸어. 3번하고 5번은 벌써 틀렸어. 라고 3개 중에서 정답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님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명림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입니다. 들어간다. 저 임목하고 등기된 거하고 등기된 거나 다름없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뭐 뒤에는 뭐 집단이나 안 들어가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들어간다. 님번도 들어가야 돼. 그럼 님번 답이 없는 2번은 또 답이 아닌가 봐. 그럼 이제 벌써 이제 답이 나와버렸네 그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인지 나왔고 그입니다. 딱 여기서 이제 풀어보시고 잽싸게 가셔야지 또 디귿에 고민하시고 니을에 고민하시고 그럼 바보고 기억을 하셔야 돼. 정말 꼭 그럴 때가 있으니까 너무 그냥 악착같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그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시험장 가고 가볍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건물이 그런지 봐봐봐. 절도 버립시. 그 다음 철제 파이프 똑같잖아요. 천막을 설치해서 집은 천막이 아니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차단 구조물은 중개사물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중개해봐야 보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해서 보수부터 먼저 주시죠 하면 괜찮은데 다 해놓으니까 중개사물 아니라고 보수 안 줘. 그러면 옥상에 끌고 갈 수도 없고 소송 가봐야 못 받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된다 안 된다? 된다.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고 했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란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지정문화재 다 들어가요. 허가 받으라고 해서 그렇지 여기는 중개상에 들어가다 좀 까탈스럽다 아주 저거 성격이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디귿번 하나만 빼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4번. 요 정도로 아주 가볍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아주 발가락으로 풀어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20번에 이제 여기도 어른 거 정말 이거 괜찮죠. 어른 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는 다른 그 다음에 개업공인주사인 뭐 시험문제도 이런 문장 많이 나왔었고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대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옆집 가서 또 임원 돼 있으면 이중 소속으로 겨둬서 1학년 일반 등록지도 절대적에다가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은 안 된다. 입니다. 1번 X.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그 등록 관청 관하고요.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6사 2개도 봤는데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저기다 우산만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파라솔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도명 그러면 겨둬서 가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두 개 상의 중개사무소 등록주소 알 수 있다. 사무소 1학년 일반에 겨뒀어도 간다. 그건 포상금 안 나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문 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나올까? 저기 우리 세종시 여기 청사 가까우니까 가보세요.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걔는 또 선생님이 안 알려줬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걔입니다. 대통령 하자모님도 아예 안 된다는 허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X. 정말 뭔 소리인지 갑자기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안 알려줬다 이렇게 소설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들이 소설을 스스로 써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실까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아까 계속 박스에 나왔었는데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자, 청약 저착 네, 통장 같은 거 장롱 속에다 고이 매셔놨을 건데 저거 언제 당첨되나 아주 고사 지내고 계실 겁니다.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기 없이 여기 나왔네요. 그럽니다. 맞는 거 여기 나왔네. 그리고 자, 5번 해보실까요? 염장 매매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한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자, 그거 받고 이제 중개를 했던 사람이 처벌되는 거지 중개 의뢰는 괜찮아요. 그럽니다. 그럼 다 교도소 가겠다. 하지만 국가가 그냥 밥 먹여주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여실입니다. 세금 축내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1페이지에서 21번 이것도 정말 괜찮죠? 공인중개사의 내용인데 법령의 내용인데 옳은 거 꼭 전체적으로 묶어다가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나옵니다. 제가 한 문제 못 내겠다 그러면 묶어다가 좀 섭섭하면 꼭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 이거는 그냥 막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또 서서히 배우게 될 거고. 자, 먼저 1번 해보시면, 자, 옳은지 볼까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2개 되고 2개 안 되고, 저 전자문서 맨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뭐가 2개가 된대요? 변경하고, 저 재개. 그죠, 등록증 주세요. 업무 다시 할래요? 재개. 휴업하고 폐업이 2개가 안 되고, 꼭 몇 년 물어볼 수 있는 게 저 전자문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어디 가면 7일이 나오긴 나옵니다. A 잃어버렸다. B 그입니다. 아니면 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옆에가 깨졌다 그입니다. 복단 안 한다고 하면서 봤잖아요. 어디 가면 7일 이내가 나오니까 저렇게 헷갈리라고 내는 겁니다. 7일 이내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그죠?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요건 7일 이내는 변경 등록할 때 7일이 나오긴 나옵니다. 변경해서 7일이지 여기는 등록할 때 뭔 여기는 업무 개시로부터 7일 이내냐고 헷갈려 봐라 굴뚱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디 가면 또 10일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집 나간 며느리 며칠 만에 열심히 생각하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오라소리 안 하면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열심히 생각하면 큰일 나겠네.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보증 설정이나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나 다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X. 근데 종료 신고가 나갔다 신고, 종료 신고, 끝났다 신고가 종료일로부터 열흘 이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디 가면 있으니까, 그 옆에 있었으니까 헷갈려봐라 하면서 여기는 꼭 낸다는 겁니다. 출전도 그거 잘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료 신고가 열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지금 분사무소인데 어디 가나 속세기는 분사무소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리고 어디? 주된 사무소. 뭐 이런 건 아주 그냥 단골 문제입니다. 주된 사무소. 하여튼 영업도, 자, 먼저 휴업도 주된 사무소. 등록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등록도 인장 등록도 하면은 주된 사무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시간이 그치 이상하네요. 게임단.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우리 수업시간하고 좀 비슷한 교육. 게임단. 5번 볼까요? 직무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며 잘 나왔습니다. 등이며 근데 교육 시간이 5시간 이상에서 6시간 이하다. 근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몇 시간이래요? 3시간에서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이지 뭔 5시간이 나오고 6시간이 나오고 점심 먹고 그냥 사무소로 가는 거지 다시 교육장에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3시간에서 4시간. 여기서 여기도 X. 저런 문제도 정말 괜찮아 보이고 맨날 숫자 받고 여기다가 12, 그다음 28 그러면 말이 안 돼. 사장님하고 달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만 맞았고요. 그리고 22번도 이제 옳은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행정처분의 승계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문제 나오면 그때 볼 겁니다.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했던 개업공인주사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3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함에 있어서 폐업기관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뭐 이런 것도 작년도에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다. 이다 그래야지 아니다가 아니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려를 해라. 그리고 뺄거 있으면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몇년 지났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빼고 나서 3년에서 몇년 빼고 나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금액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지 않냐는 자는 뭐 이상한 소리만 한대요. 그다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 그리고 몇 년입니까? 300에 3년. 33 그랬구만. 33개입니다. 3년에 300이지. 그죠? 이건 뭔 소리 한대요? 200만 원도 이상하고 5년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입니다. 그래서 징역 벌금이고 뭐고 다 3년이지 5년은 아니어게입니다. 2번도 X.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주사는 다른 뭐 업무 정지가 됐건 휴업이 됐건 그다음 폐업이 됐건 다인데 다른 개업 공사인 그리고 법인의 근데 임원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휴업도 아예 안 됩니다. 그럼 아예 그냥 때려치우고 한쪽에 가야 되니까 이중소속이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괜찮고요. 자주 내요. 그다음에 4번을 볼까요?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에 중개를 의뢰했던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게입니다. 아까도 유사하게 나왔잖아요. 자, 의뢰 한 사람은 괜찮아요. 의뢰 받고 거래 한 사람이 3학년 3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업이 될 수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됩니다. 공사되면 갚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금액 얼마요? 해서 갚으면 그걸로 되는 거니까 된다 된다? 된다. 자 그런 문제는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3번. 23번도 이제 정말 이런 문제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중개사업이 근데 될 수 없는 거. 될 수 없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봤던 거 여기다 이제 박스에다가 다 선박도 나온 거 보니까 아까는 미만이었는데 이상이니까 여기도 되나? 이제는 또 되나? 자, 이거는 보시게 기업번 20톤 이상의 선박.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부동산까지는 인정하는데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우리 아주 무라고 상극이라고 씁니다. 자, 하여튼 여기도 바다 하천도 안 되고 포락지도 안 되고 선박도 안 되고 오게입니다. 톤수도 나누지도 마시고 오게입니다. 딱 민법 개론에 부동산까지만 인정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2번이나 4번은 벌써 답이 아니네.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그냥 여지 이제 빼버릴까요? 이제 저거 읽고 있으면 세월내월 다가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도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저 허접한 것은 아예 중개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니은번도 들어가야 돼. 또 니은번 없는 것들은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지급번 보시까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문장이 이렇게 길면은 떼갖고 아까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왔잖아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주택이 철거되면은 그 다음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제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하게입니다. 이주자한테 이제 택지를 준다는 대토권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몇 개입니까? 그죠? 네 개? 모두 걔 또 설마 해갖고 괜히 또 세 개 있는 놈들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걔 또 답을 3번 이루시면 안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 네 개 모두 맞습니다. 꼭 이래갖고 한 번 더 보게 만들라고 시간 좀 빼앗으려고 저것들이 그냥 여기는 문제를 바로 그렇게 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심리학 전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번에 이제 중개사항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편하고요. 정말 대토권은 중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드디어 정말 맞는 문장이 4번에 나왔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중개 용어정에서 이것도 뭐 기출문제 저렇게 나왔었고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포함된다가 맞아.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자, 공인중개사 이제 정책심의원회에 관한 설명인데 거기도 이제 꼭 우리 문제가 이제 하나 정도는 꼭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거 기억을 잘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만 바로 정책심의원회는 반드시 꼭 내볼 만하니까요. 작년도 안 냈었습니다. 한번 이제 정리해 놓으실게요. 이제 바로 공인중개사. 바로 이제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바로 이제 정책, 요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정책. 그럼 어디가 있고 정책 심의 위원회인데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 자, 여기는 이제 바로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꼭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설치 보시고요. 설치. 자, 설치인데 바로 이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둡니까? 시도. 아닙니다. 시군구도 아예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 우리 뭐 세종시 여기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그리고 그냥 국가 중앙에다가 둬야지. 어느 시, 어느 도 그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머리끄덩이 잡고 아주 모양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에. 그래도 어디 그냥 안전행정부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여기도 다 부서가 있어갖고 그냥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청사 아주 크게 지어놨잖아요.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그죠? 둔다. 둔다가 아닙니다. 둘 수 있다. 라고 정책 심의원은 정책이 맨날 있나요? 맨날 심의하나요? 그입니다. 뭐라고요? 둘 수 있다. 자, 그냥 뭐 중간에 다 빼버리고요. 정책을 심의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아, 여기다 이제 시도에다가, 그리고 시군구에다가, 지방에다가는 안도게입니다. 여기는 자격증 주시는 분, 등록 받아주시는 분, 그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요걸 많이 쏠 겁니다. 뭐라고요? 둔다. 둔다는 X 반드시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심의원을 찾으면은 지금 아예 없을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면은 만들어서 정책을 심의를 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지금 없대니까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심의사항. 요 심의사항은 이미 28회 때 나온 것 같은데 심의사항. 근데 요 심의사항이 딱 네 개. 문장은 안 바꿀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심하실 게 27회 때는 반드시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그게 뭐게? 요 문제가 이미 시험 문제 또 27회 때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그죠? 자격 취득인가, 중개보수인가,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이렇게 이제 우리 쪽으로 우리 시험 보는 사람, 공인중개사의, 그리고 자격 취득. 이렇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심의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 취득. 뭐 다른 문제 안 쓸 건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 여기서 이제 재정 목적이라 하나 나 있었을 겁니다. 어, 여기 있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자, 부동산 중개업. 근데 조심하실 게, 뭐, 전문성 제고, 경제 이바지, 이런 정책들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에. 자, 부동산 중개업에 뭐요? 육성. 육성에 관한 정책을 뭐 한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전문성 제고 아니다. 전문성 제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제고. 그리고 경제 이바지. 그러니까 경제 이바지 같은 것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 말도 이상하잖아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그런 건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깍지나 말아라. 중개보수 변경. 자, 중개보수 변경. 자, 중개보수 변경. 자, 우리 보수를 좀 변경해 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2001년도 시도 조례를 아직까지도 자, 여기 써먹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또 중간에 또 깎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개보수 바꿀 때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보수를 결정하면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따른다, 안 따른다? 아니다. 뭘 따르라고요? 요거. 자격취득. 누가 자격취득자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요거 하나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는 뭐 따라야 한다. 그냥 준수로 그냥 따라야 한다고 이제 표현했으니까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것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자격취득을 결정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다른 놈 안 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매도 매수인 줄 알고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계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 보는 사람 쪽으로 하고 중개하는 사람 두 개 쪽으로 하고 매도 매수 이제 삐지니까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이제 보증 설정 금액 막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과 관련된 사항도 이것도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저기 나온 거지만 뭐 협회 인가 이런 게 갑자기 나왔었답니다. 협회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없긴 하지만 시험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 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헷갈리기는 좀 했었다는 겁니다. 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몇 명인가 먼저 위원장. 자, 위원장 한 명을 뭐 포함해서 요거 포함인가 제외인가 막 이런 것도 자주 냅니다. 자, 1위는 뭐 해서 포함하여. 자, 포함하여 이제 몇 명이라고요? 포함하여. 그리고 행운의 숫자 7명. 자, 7명 이상에서. 그리고 몇 명입니까? 이제 9명하고 11명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9수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죠. 11명. 예, 그죠. 11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 이제 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였나?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X라고 했습니다. 나단지도 바쁜데 장관이 하실 거예요. 게임이다. 자, 국토교통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는 맞는데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의 장관 아랫사람 누구요? 차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누구? 차관. 요 차관 요 분이 바로 한다. 뭐 4급 이상의 뭐 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했었고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제척. 아, 이런 건 이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척이나 기피나 쇼 문제 한번 여기 나올 때도 여기 이미 나왔습니다. 기피나 그리고 회피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게 제척 기피 회피인 중에서 뭘까요? 자, 먼저 당사자하고 배우자, 그리고 당사자하고 위원이 하필이면 친족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막 증언을 했다. 자, 증언 등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 요런 사람 등이면은 당사자하고 그 다음 위원 사이가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건 뭐였다고요? 요런 배우자에 해당되면 기피다, 회피다. 뭐라고요? 제척. 요거 제척입니다. 제척. 너는 빠져라. 없애. 배제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제척사회에 들어간다. 이런 건 제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다가 딱 이렇게 네 개 정해놓고 요 사람은 위원에서 빠져라. 여기 위원이 됐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건데 그 당사자하고도 그냥 한 입을 덮는 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사람도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사이 친족 이러면 여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위 장모 이런 사이도 안 되고 그러면 빠져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슨 증언이나 뭐 용역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있다가 하면은 친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하고 대리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모두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라. 주하시려면. 근데, 자, 두 번째는 오히려 당사자가, 이거 법에서 빼는 건데, 당사자가 신청을 해요. 당사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신청을 한 이유가 공정하지 못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오히려 누가요?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위원 좀 빼주세요. 이게 기피일까요? 회피일까요? 제척은 아니고입니다. 뭐라고요? 기피. 요 기판. 깊입니다. 제 좀 피하고 싶다 그럽니다. 깊이 우리가 깊이 아주 깊이 대상이라고 하잖아. 저기 가다가 누구 보면 꼴 보고 싶으면 피해서 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깊이 깊입니다. 아니 세 번째가 이제 자 그러면 나 먼저 제척 아마 여기다 깊이 사유에 해당되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제척 사유에 사유에 이제 해당하면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 스스로 뭐를 할까요? 스스로 제척할까요? 아니면 기피를 할까요? 스스로 회피를 할까요? 회피입니다. 자, 이 세 개가 꼭 헷갈리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예전에 아예 없었고요. 이제 딱 나온 문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딱 한 번만 나왔었고 자 그때는 이제 바뀌자마자 나오긴 나왔었는데 자 그 전에는 아예 안 나왔다. 라고 정리를 꼬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좀 충분하고요. 그 다음 이제 위원장. 자, 위원장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부위원장이 없는데 간사. 근데 간사는 반드시 이거 둘 수 있을까 아니면 둔달까요?
둔다. 그죠? 둔답니다. 영어는 간사가 아주 간사하다고 씁니다. 둔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수 있다. 이러면 IX니까 둘 수 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시게 우리 간사는 저기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뽑아놓고 꼽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일까요? 아니면 위원장일까요? 누굴까요? 그죠? 위원장. 이거 아직 안 내봤는데 내면 정말 다 쓰러질 겁니다. 여기는 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면 차관. 얘만 진짜 이상해요. 그죠? 저 정책 심의원에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간사는 둔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위원장. 골프치로 가고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차관이 임명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 골프치로 가셔가지고 없대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저기 이제 나머지 공인중사 협회에 가게 되면 간사하고 또 서기가 있는데 여기는 서기는 또 없습니다. 부위원장 없고. 부위원장은 뭐 부위원장이 있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저기 협회 가면 있어요. 저 바글바글 19명. 부위원장도 없고. 그 다음에 서기 그냥 간사만 있고요. 요 사람 이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인데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서기도 없고. 이러면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딱 문제는 그냥 복잡하게 안될 거고 재적 회피, 회피 이런 거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그리고 줄 수 있다 아니면 둔다. 그리고 심의사항은 계속 중요할 것 같으니까 심의사항 4개. 이런 것들만 정리해 놓으시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작년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나올 만한 문제가 안 나왔다. 오늘 무조건 낼 거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28일 때 나왔던 바로 25번. 다 모으실까요? 답은 좀 쉬웠어요. 인가를 누구한테? 국장한테, 저기 협회에, 우리 단체에. 나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아까 심의사항, 소관, 뭘 저렇게 심의를 한대요? 심사숙고,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첫 번째, 깍지나 말아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 세 번째 단계 있었잖아요. 협회의 인가 설립에 관한 의결. 근데 저 의결을 정책심의위원회가 할까요? 아니요. 누구한테 인가받으면 돼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받으면 세 번째 등기하면 끝납니다. 라고 협회를 봤으니까 알잖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번 X계입니다. 이제 정말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들일 건지 한번 심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를 잘 안 거치는데 하면서 봤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아래 보게 되면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치를까 안 치를 건가 그런 거 결정한 것은 정책심의원회가 맞아요. 답은 이제 2번. 자, 2번이 바로 정답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자격시험하고 그 다음 자격제도 이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놈도 기출문제 같네요. 상당히 좀 오래전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 자격제도 자격시험인데 틀린 거 이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칙 예외를 바꿨다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나란 일도 바쁜데 국장이 또 나오셔갖고 그리고 애들은 놀리고 국장이 폼도 안 나게 직접 나서냐고 합니다. 안 되면 내가 하란다 하면서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자, 먼저 이 시험은 누가 원칙이라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리고 예외가 누구라고요? 국장. 그리고 국장은 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저렇게 또 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치는 거지 국장이라고 해도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접수 마감일까지는 전부인데 근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이네요. 다음이 나왔네. 그럼 100분의 6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00분의 60이 맞고 그 다음 이제 뭐 1년 이상 한 번 이상도 뭐 당연히 맞았고요.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영어로 뭐 정한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된 자 취소된 후 3년 뭐 저런 거 이제 바꿀 건데 3년 지나면 지나야 경과 되어야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맞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실까요?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 27회 그러니까 요거 나왔었다는 거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인데 3번으로 바로 와보실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면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가 결정을 한 얘기입니다. 시도조례입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뭘 따라하고요? 자급취득. 자급취득입니다. 자급취득이지 이것도 아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란히 27 그리고 첫 번째 25번에 봤던 게 28 그리고 작년에만 살짝 안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이제 아주 예전에 이제 거기는 뭐 아마 시험위원회 이랬던 것 같은데 바로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요거 이제 20 바로 3회 때 나왔던 거 요것도 아주 괜찮아 보여. 한번 박스에서 옳은 거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따라야 되나? 자, 기업법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자격증 누가 하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결정하면 어찌해야 되겠냐고. 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우결을 하면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찾아보기 없이 문제 보다가 보면 맞는 문장이 또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게 또 못 찾는다고, 그냥 열받는다고 교재 집어 던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기업법 맞고.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경우는 정말 의결을 거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후가 맞을까요? 아니요. 사전에 장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장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후라고 속였네. 사전. 사전이 맞았습니다. 여기 기출문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호 볼까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원,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맞아요.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교재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디귿번 맞고. 그 다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1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그렇게 한 것인가? 공인중개사 자격, 합격자에게,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한대요. 그죠? 누구요?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안 되고, 누구요? 시, 도지사. 딱 두 번째 있는 시, 도지사. 요 분이 바로 여기는 자격증 교부합니다. 국장 아니요. 그러면 니은, 니을은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런 문제도 정말 기출문제인데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29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도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한번 3번 볼까요? 어디가 다르면 이런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교부 시도지사 봐. 그럼 교부를 저기 대전에서 하게입니다. 뭐 대전 세종시나 가까우니까. 그리고 사무소 여기 세종시에서 하게입니다. 세종시 소재지가 이렇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증 교부 바로 이제 교부가 어쩐다는 거 봐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가 이행을 한대요. 이행을 하고 사무소관은 여기는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문장 기니까 이런 문장 아주 매년 단골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이행 모든 절차 이행 들어본다. 청문 너 왜 그러니 들어보는 것은 가까운 쪽.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두 번째 앞쪽에 교부가 틀렸잖아요. 거기는 사무소. 사무소 시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그리고 준 사람이 뺏어오니까 누구한테 알려준다? 교부한테. 여기 교부하고 사무소를 나란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얼마나 출전들이 맨날 아주 주구장창 내냐고 자꾸 내면 틀려주니까 저것들이 아주 맞들려갖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는 교부 그래야지 사무소라고 하면 안 되겠다. 결국은 사무소 쪽이 아니라 누구요? 교부가 취소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3번 틀렸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5일 맞잖아요. 동네방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자한테는 통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폐업신고 후 2년 이내니까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받지 않아도 된다. 다 알아. 다 아니까 365일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등록 신청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다 알아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1년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받아야 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0번 문장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 건데 정말 괜찮은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등록도. 자, 등록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등록까지는 오늘 꼭 풀어보긴 할 건데 등록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35페이지 정도에 바로 등록까지 한번 그거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뭐 다음 주도 어차피 뭐 결격사유 등록 한 문제 결격사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꼭 등록에서는 나도 등록기준 자 등록기준도 아주 좋은 문제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쭉 해서 좀 어렵다 안 어렵다 이런 것들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0번부터 그거 이제 정말 별표 세 개 놓고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